우리 가정주부들이 식생활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. 그 식생활의 단조로움을 없애고 보다 문화적이면서도 용량학적으로 가정의 식탁을 다양하게 꾸미기 위해서는 한 가지 음식 재료를 가지고 여러 가지 요리를 만드는 것이 아주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런 음식감들 가운데는 밀가루도 있습니다. 집에서 밀가루를 가지고 어떤 음식들을 만들어 먹곤 합니까? 우리 집에서는 밀가루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음식을 많이 만들어 먹습니다. 특히 뭐 칼제비, 짜장, 뭐 우동, 튀기라든가 지짐, 찐빵, 뭐 남새빵 여러 가지를 해 먹습니다. 예, 어떻습니까? 식구들이 좋아합니까? 예, 아이로부터 무조 우리 세대주까지 다 좋아합니다. 소화흡수도 좋고 영양가도 좋고 아침에 바쁠 때랑 그저 제가 그저 할 수 있고 속성으로서 그러니까 정말 밀가루 음식 가지고 여러 가지를 여기 만드는 방법대로 우동을 해보았는데 내 재간에는 잘 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오늘 요리 시간에는 이 우동을 가지고 맛있게 해먹는 방법을 소개해 주었으면 합니다. 오늘의 요리 시간도 역시 광원 요리사 김석동 씨와 함께하게 됩니다. 이 우동으로는 들어가는 재료에 따라서 닭고기 우동, 소고기 맨 우동을 비롯한 고기 우동과 새우튀기 우동이라든가 조개 우동을 비롯한 해산물 우동, 또 여러 가지 남새를 넣어서 만든 남새 우동 등 여러 가지 우동을 만들 수 있습니다. 그 정말 이름만 들어도 참 맛있을 것 같은데. 예. 그럼 우리 그 가운데서 오늘은 닭고기 우동을 만들어 보는 것이 어떻습니까? 예, 좋습니다. 이 우동 한 봉지일 때 닭고기는 500g 정도 준비하면 됩니다. 닭고기는 이제 그 찬물에 한 시간 동안 삶아야 됩니다. 그 닭고기 우동이라고 할 때는 그 산뜻한 맛을 먹는 게 기본이 아닙니까? 예, 그렇기 때문에 찬물에 넣어서 한 시간 정도 푹 끓여야 닭고기 국물이 그 고유한 맛을 다 맛볼 수 있습니다. 예. 닭고기가 끓는 동안 면을 삶아냅시다. 닭고기 우동에서의 기본은 기본 재료인 그 면을 선택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. 혹시 기자동무도 면이 좋은가 나쁜가를 분간할 줄 아는데. 예, 제가 얼마 전에 그에 대한 취재를 했었습니다. 예. 그 제가 취재 갔던 그 경흥 운하수 식료공장도. 그 좋은 우동을 만들려면 좋은 밀가루를 써야 합니다. 밀가루 선별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밀가루를 이렇게 선으로 집었다가 넣습니다. 그래서 동이가 지지 말고 인차 흩어지는 것이 좋은 밀가루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다음 이것을 햇빛에 비춰봅니다. 그래서 흰 색깔 뿐이 아니라 둥그룩기리한 약간 색이 나면서 광택이 나야 좋은 밀가루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제일 관건적인 건 밀가루 맛이 좋아야 합니다. 전 냄새도 맡아보고 이렇게 맛을 보았을 때 밀가루 고유의 맛이 나면서 약간의 단맛이 느껴지는 잡맛과 잡냄새가 나지 않는 그런 밀가루를 써야지만이 좋은 우동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것이 우동 제품입니다. 우동의 품질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선으로 비벼보았을 때 고침이 없이 부드러워야 합니다. 다음 우동을 이렇게 구부려 봅니다. 구부려 봤을 때 꼬꼬지지 말아야지 좋은 우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딱 꼬꼬질 것 같은데 꼬꼬지지 않습니다. 꼬꼬지지 말아야 됩니다. 그러나 좋은 면을 골랐다고 해서 우동 맛이 저절로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. 우동 만들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삶기 공정이 아주 중요한데. 네, 그 우동을 잘 삶았다 삶지 못했다는 것은 그 삶아낸 다음에 그 우동면에 그 탄력이 있어야 되고. 예, 옳습니다. 또 그러면 오래 놔둬도 서로 엉켜 돌아가는 감이 없어야 하는 게 요리가 아닙니까? 예, 그렇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동면은 이 찬물에 삶는 것이 아니라 살살살살 끓는 도운물에 끓는 물에 삶아야 자기 맛을 낼 수 있습니다.
밖으로 오른다. 네. 아, 이제 찬물을 두고. 네, 이렇게. 이렇게 찬물을 두면서 끓여냅니다. 면 삶기에서 기본 면이는 이제 끓는 물에 면을 넣는 것이고, 그 다음 이제 끓어오를 때 찬물을 넣어서, 이렇게 안치고, 이런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면서 삶아냅니다. 또 삶는 과정에 기름도 이제 여러 방울 떨궈서 이제 끓일 수 있는데, 이렇게 하는 것은 우선 면이 달라붙게 움켜붙는 걸 막는 것이고, 그 다음에 차분한 감과 또 광택이 나게끔 하기 위해서 이제 기름을 두고 이제 끓입니다. 자, 이 정도면 60%는 익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네, 그게 벌써 투명해지는 게 알립니다. 예. 살짝 데친 버섯을 기름을 두르고 굽습니다. 대체로 가정들에서 버섯을 볶을 때 마늘을 두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? 예, 그런 경우는 송이버섯인 경우에 그렇고, 느타리 버섯이라든가 참나무버섯, 그 다음에 곰봉버섯을 비롯한 여러 버섯에는 파와 마늘을 조금씩 부어서 감칠맛을 살려주고 있습니다. 그렇습니까? 예. 책임자 성지가 만든 닭고기 우동은 특별히도 맛있어 보입니다. 어서 맛 좀 보십시오. 예. 육수고 생각했던 그대로입니다. 아, 그렇습니까? 예. 그 닭고기의 그 달콤한 맛과 함께 그 우동의 그 쫄깃쫄깃한 맛이 한데 어울리는 게 참 예. 맛있습니다. 그 밀에는 사람의 건강에 좋은 그 강물질과 비타민 성분이 매우 풍부히 들어있는데, 그 여기서도 특히 사람들의 피로를 풀어주고 또 혈관을 든든하게 해주며 피 흐름과 신장 기능 회복에 좋은 그런 비타민 E 성분이 매우 풍부히 들어있다고 합니다. 예. 그 최근 연구자료에 의하면 순수 이 밀로 만든 그런 식품을 많이 섭취한 사람들 속에서 당뇨병에 걸리는 율이 좋고 또 그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이 매우 좋아졌다고 합니다. 예. 매일매일 다양한 요리로 식구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애쓰는 가정주부 여러분, 오늘의 이 요리 방법들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. 어렵지 않습니다. 얼마든지 손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. 다양한 식생활 조건은 주부들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.